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광고 나가는 시간 동안에 센터장님하고 제가 이 체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달 만에 한 5, 6kg 감량을 했어요.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은 몸이 좀 안 좋냐고 그러는데 훨씬 건강합니다. 네,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밖에서 운동도 해서 얼굴 좀 타고 했는데 자, 오늘 저 센터장님 그 하고 대담의 제목을 제가 주가는 비관의 벽을 타고 오른다? 네. 아, 원래는 타고 오른다 였는데 네. 물음표를 꽂았어요. 아, 네. 이게 맞는 건지 비관 상태가 아니라 뭐 낙관 상태에서도 많이 오르는 것 같긴 한데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비관의 벽을 타고 오른다? 뭐 사실 주식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경기라든가 경제 현상에 대해서 선행하다 보니까 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좋아지는 게 어디까지 좋아질 거냐 이걸 알기가 어려운데 예. 일단은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국면에선 경기라는 게 추세가 있기 때문에 예. 뭐 지금도 뭐 신문이라든가 언론사 그 보도되는 걸 보면 경기가 나쁜데 주가가 왜 오를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저는 그런 질문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지금 경기보다 예. 뭐 3분기 후 그래도 좋아지지 않겠어? 크게 보면 이제 경기가 2분기에 바닥을 쳤다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이제 주식을 사는 사람들의 낙관론자들의 한 그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주가 지수 한 2,000포인트 정도 왔을 때 뭐 이 정도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적당한 레벨 아닌가 생각했는데 예. 뭐 저처럼 좀 조심스럽게 봤던 사람이 보더라도 지금의 주가가 뭐 터무니없이 오른다 이런 생각은 안 듭니다. 뭐 저금리에 돈 많이 풀렸고 망하는 기업들 안 망하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예. 뭐 지금까지 스토리 4월까지 스토리가 이제 그런 스토리였던 것 같고 예. 5월 중순 이후로는 이제 나오는 지표들이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도 굉장히 좀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이후 좋아지지 않을까란 기대가 선반영되고 있는데 뭐 이제 사람들의 기대가 한번 형성이 되면. 뭐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가봐야 하는 거니까 지금 어쨌든 그런 식의 어떤 관성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는 사실인데 그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중앙은행 차원에서의 어떤 대안 그리고 그 대안이라는 게 뭐 물론 유동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네. 더 급하게 많이 풀렸다라는 네. 게 이번 상승 장세에 근거가 될 수 있다. 뭐 돈의 양도 그렇고 또 뭐 질적화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돈만 푼 게 아니라 필요한데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자본주의의 상식으로 보면 좀 잘 안 맞을 정도로 예. 뭐 필요한데 막 돈을 막 꽂아 넣으니까요. 기업들 예. 뭐 망하는 걸 막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예. 뭐 돈 많이 풀리고 망하는 기업 안 나오겠네. 뭐 이런 인식이 조금 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70% 정도는 3월 이후 나타났던 반등을 설명하는 논리가 유동성인 것 같고 한 30%는 그래도 경기가 바닥을 친 거 아니야? 앞으로 경기의 방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좀 주식을 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주식 시장 내부의 구성 요소들을 좀 브렉다운해서 보면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예를 들면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전고점을 뚫어버리잖아요. 사상 최고가. 사상 최고가 네. 치잖아요. 그런데 네. 그 사상 최고가를 구성하고 있는 지수의 구성비를 보면 글로벌리 이 코로나19에는 별로 영향을 안 받거나 훨씬 더 좋아질 만한 글로벌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네. 거기에 상위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수란 측면에서도 사실 좀 착시가 있다. 네. 그 부분을 좀 걷어내고 보면 많은 기업들의 주가는 아직도 한참 밑에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구글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혹은 뭐 크게 봐서 애플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그런 부분들도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영향을 네. 주겠죠. 뭐 2월 중순에 코로나19가 예. 이제 발병되기 전에
그때도 이제 소위 판 기업들이 미국 나스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사상 최고치였거든요. 예. 네, 제가 최근에 계산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경우는 뭐 크게 보면 뭐 언택트 또 예전의 화법으로 보면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걸 주도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것 같고 뭐 한국도 크게 보면 뭐 그런 흐름이 이어졌던 그렇죠. 거죠.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예. 중심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지난주 우리가 조금 약간 했던 뭐 은행주도 올라가고 예. 뭐 삼성전자를 사실 모르르라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한 바퀴는 다 돈 것 같습니다. 많이 빠진 이제 돌아간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언택트 수혜주들이 계속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나스닥은 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장이니까 예. 이제 신고가를 치는 것 같고 한국의 코스닥이 뭐 나스닥과 똑같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질적으로 그래도 한국의 성장주들이 들어가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코스닥도 코로나 발병 이전 수준을 이제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 뭐 언택트 수혜주들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코로나19가 예상 외에 경기 침체를 줄 거고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뭐 후일담으로 이렇게 쭉 회고를 해보니까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이전에 주식시장을 주도한 게 빵인데 네. 빵이라든지 뭐 마가라고 표현도 합니다만은 뭐 그런 류의 일단 언택 시대의 총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는 안 그래도 그런 시류 그런 조류가 산업계에 굉장히 큰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코로나19가 터졌기 때문에 오히려, 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아, 그 코로나19는 언택 시대를 연다 그러면 결국은 코로나 과정이나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 주식들이 계속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만약에 그게 아니라 아, 이 코로나19가 이런 그 언택 혹은 4차 산업혁명의 주도주에서 전혀 관계없는 중후장대 산업이나 구경제 쪽으로 모멘텀을 줄 만한 그런 소지는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경기만 놓고 보면 이제 그렇게 대표됐죠. 네. 오히려 뭐 지금 전통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겪고 있는 거고 전통 비즈니스들이 가라앉는 가운데서 또 이제 그런 신기술주들이 또 이제 영역을 넓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판 기업의 그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네. 인덱스란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은 좀 안 되는 것들이 좀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냐 그런 조금 회의적인 생각은 좀 들고요. 뭐 시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3월 달에 주가 지수가 장중에 뭐 1400포인트 언저리까지 떨어졌는데 뭐 그걸 뭐 전망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으면 뭐 그런 건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지나갔으니 그게 저점이라고 하는 거고 다만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생각은 아, 그래도 주가 지수가 뭐 15년 전으로 후퇴했으니까 네. 그냥 팔지 말고 좀 기다리자라는 네.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과잉 운동 과정에서 1450, 1400 간 거지 예. 그게 뭐 심오한 논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주식이란 게 뭐 그런 거죠. 오버킬 되고 오버슈팅 되는 건데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3분기 후 경기가 회복이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는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경제활동이 중단이 됐는데 이게 뭐 어떤 후유증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재개가 된다 그러면 지표가 좋아지는 건 맞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5월 고용처럼 야 일자리가 750만 개 없어질 줄 알았더니 250만 개가 비농업 일자리가 생겼거든요. 예. 그런 서프라이즈를 또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조금 전 지금 주가가 약간 불편하게 생각이 되는 것은 경기의 방향은 회복이더라도 경기의 수준이 어떻게 될 거냐. 미국이 5월 달에 250만 개 일자리가 생겼죠. 근데 두 달 동안 없어진 일자리가 2,500만 개거든요. 이제 좋아지는 대장정에 이제 간 겁니다. 근데 그걸 먼저 보여준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네. 중국이란 나라가 생각보다 빠르게 코로나 방역이 어쨌든 지표상으로는 성공을 하고 경제 지표가 정상화되는데 3월 달에 중국의 제조업 PMI 같은 게 깜짝 놀라게 막 50 이상으로 나옵니다. 예. 지난 3월에 미국의 고용 지표처럼 근데 지나고 났더니 이제 지표들이 뭔가 나쁘진 않지만 뭔가 정체가 되고 이전에 했던 레벨까지는 좀 도달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조금 불편하게 생각이 되는 거는 주가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왔는데 경기의 방향은 회복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코로나 직전 레벨에 근접해 있느냐라 그러면
아직도 좀 갈 길이 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코로나도 중국 경제가 조금 선행성을 갖고 있었는데 중국 증시가 보여주는 모습도 가장 먼저 리바운드 했습니다. 2월 초에 뭐 어쨌든 안정이 됐으니까 우리가 중국의 지표를 못 믿는다 못 믿는다 가장 먼저 리바운드 됐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3월 달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떨어졌다가 지금 회복하고 있는데 아직 뭐 코로나 이전 레벨을 확 이렇게 넘어서지 못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주 투자하는 관점에 아주 파지티브한 논리로 보면 저는 뭐 아마존 구글 같은 게 좀 비싸다라는 생각은 하지만은 뭐 그걸 사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뭐 굉장히 파지티브한 논리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경제 활동을 그 정상화되는 것까지는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근데 주가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좀 했으니까 예. 뭐 제 생각에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상식적인 직관으로는 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이미 많이 반영한 거 아닌가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외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대체적인 전망치보다는 훨씬 강한 시장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분석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주가가 올라서 좋긴 한데 고민스러운 분들도 사실 내심 많이 있습니다. 꼭 애널리스트뿐만 아니라 투자자들 여러분들께서도 그런데 근데 주말에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장이 계속 간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아 무엇이 주도를 할 건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새로운 그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꺾여버린 상태에서 지수가 계속 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일부 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게 이 저 나스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신흥국 주식 쪽으로도 좀 훈기가 좀 도는 것 같아요. 그 대표가 우리 한국 코스닥이었던 것 같고요. 네네. 한국은 조금 먼저 돌아섰고요. 예. 이제 신흥국은 주가도 주가지만 환율이 중요한데 예. 한 2주 전부터 브라질, 해알, 멕시코 페소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G7과 같은 선진국 나라들에서 신흥국 빚진 것들 우리가 조금 뭐 상환을 유예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예. 본질적으로 신흥국 쪽에서 아직 코로나 증가 속도가 뭐 꺾이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금융시장 쪽에서는 조금 안정이 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주식을 열심히 사진 않지만 예. 그래도 일방향으로 파는 모습에서는 조금 벗어난 것 같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신흥국이 좀 안정이 되면서 신흥국 주식을 전체적으로 사는 일종의 어떤 패시브 자금? 예. 그러니까 뭐 신흥국 주식을 사다 보면 브라질도 사고 중국도 사고 한국도 사는 자금들의 어떤 그런 펀드 플로우가 조금 바뀐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여기서 만약 주가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이게 뭐 답이 안 나오는 어떤 그런 뭐 경제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 이건 네. 뭐 저처럼 뭐 레벨 회복이 멀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이게 바닥을 쳤으니까 좋아질 거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건 뭐 사실 답이 없는 거라고 봐요. 네. 투자자들이 선택해야 되는 건데 패시브로 주식을 사는 힘은 한국 주식의 밸류에이션이나 뭐 이런 거 보진 않거든요. 예. 그냥 뭐 신흥국으로 돈이 들어오면 그냥 브라질도 사고 인도도 사고 한국도 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펀더멘탈이나 이런 스토리보다는 예. 이제 뭔가 신흥국에 대한 투자자를 많이 비웠던 돈이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사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제 생각엔 여기서 또 오버슈팅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 근데 뭐 시장에 답은 없습니다만 그걸 감안해도 예. 지금 주가가 뭐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 예. 조금은 제 생각에는 뭐 부담스러운 예. 레벨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그 이코노미스트 내지는 그 펀더멘탈을 주로 보시는 분들 경기를 주로 보시는 분들은 사실 2200포인트 이상 을 얘기하거나 전망했던 분들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혹 그 투자의 프론트라인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수급을 많이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간헐적으로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최근에 뭐 입장들을 좀 바꾸는 케이스들 제외해 놓고 보면 4월 달에 야 이거는 2200 이상 간다. 라고 한 분들이 눈에 띄진 않았거든요. 어렵죠. 투자라는 게 또 그런 거를 예. 또 맞추게 하는 게임도 아니고 예. 제 생각에는 뭐 제가 앞서서 1400까지 갔을 때의 덕목은
이게 뭐 바닥이다라는 거를 찍기 게임이 아니고 아니, 많이 빠진 것 같으면 안 팔고 버티는 것이죠. 예. 뭐 꼭 투자란 게 뭘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2,300까지 가면 2,300까지 내가 다 취하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이제 지금 정도 레벨에서 과연 주식을 사서 예. 뭐 의미 있게 벌 정도로 있는 포텐셜이 있냐라고 보면 예.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조금 기다리는 거고 제 생각에는 안 하는 것도 투자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그 올해의 이 난리통 증시를 한번 복기를 해보면 네. 2, 3월엔 굉장히 비극적인 난리통이었고 지금은 어어하다 주가가 올라왔던 건데 예. 뭐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이제 제자리에 온 겁니다. 그렇죠. 아주 뭐 좀 네. 잘못했던 사람은 1400, 1500, 1600대 그냥 무서워서 판 사람들은 손해본 네. 거고 아주 적극적으로 1400, 1500에 들어온 사람들은 돈을 번 건데 투자라고 하는 게 3월 달에 그렇게 2, 3월에 떨어진 거는 미국 증시 기준으로는 120년 역사에 처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라는 게 그럴 때 주식을 피킹해서 먹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게 투자라는 게 뭐 올림픽처럼 일주일 바짝 해서 금은 동메달 따지는 거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프로 야구와 같다고 생각해요. 이기는 게임도 있어요. 있고 지는 게임도 있고 뭐 야구 선수 3할 타자는 7번 죽어도 먹고 살지만 투자는 7번 죽으면 안 되고 절반 이상은 벌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뭐 깨지는 게 있는 거고 네. 뭐 그런 마음으로 봐야지 이게 뭐 2200 가서 안 산 사람 2300 가면 후회하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예. 전체적으로 뭐 1400에서 2200 왔으면 800포인트 오른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앞으로 1200포인트라고 하는 게 홀사 뭐 더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뭐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뭐 그래서 저는 뭐 주가가 뭐 어차피 주가 맞추는 신통한 재주가 없다는 건 뭐 소장님 더 잘 아실 테고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예. 대략 뭐 어떤 그런 감이라든가 어떤 좀 상식적인 기준 이런 걸로 본다 그러면 뭐 주가의 고점을 맞춘다는 건 뭐 아무도 힘든 일이지만은 얼추 뭐 저는 큰 사이클은 진행이 된 게 아닌가 싶고 예. 저는 미국의 고용지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코노미스트들이 정교한 수익 추정 모델은 아니더라도 뭔가 모델 갖고 하거든요. 야 근데 어떻게 750만 개 는다 그랬을 때 없어진다 그랬는데 250만 개가 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말씀하신 게 통계 오류 뭐 이런 것까지 발라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조금 보면, 있긴 있었지만 예, 예. 그래도 뭐 일자리 실업률은 조금 오류가 있으면 그래도 뭐 일자리가 조금 늘어난 건 맞는 것 같고 예. 오류가 큰 건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설명 못하는 일들이 많구나.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측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전문가가 맞는다 이런 말씀은 절대로 아닌 거고 사람이 모르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내가 확실히 아는 거. 희미하게 아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 제 생각 코로나는 아무도 모르는 영에 가까운 것 같고 또 확실히 가까운 거는 뭐 이것도 뭐 사후적인 해석이지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PBR이 낮았던 2, 3월에 안 팔아야 되는 거는 뭐 사후적이지만 제 생각엔 그것도 용기 있었던 건데 네. 이제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조금 뭐 늘 시장이란 게 떨어지면 겁이 나고 올라가면은 또 더 올라갈 것 같은 건데 제 생각에는 지금 정도는 조금 약간은 조금 시장에 좀 흥분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네요. 그 참 이게 그 시장을 예측하고 분석하고 전망한다는 게요. 빠지면 빠지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참 난감합니다. 뭐 물론 이제 그게 어느 시즌에는 참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탁탁탁탁 맞춰내는지 참 아유 정말 진짜 찾아뵙고 어떻게 좀 상담 좀 받아볼까 할 정도로 잘 맞아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2200포인트 그리고 나스닥 사상 최고치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한 두 달 전, 한 달 전에 예측을 하고 베팅에 들어간 분들은 제 주변에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전 투자자 입장에서도 1400 중반대 과감하게 사는 제 이 지인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마저도 1700포인트 때 과감하게 팔더군요, 보니까. 왜? 많이 먹었거든요. 네. 그리고, 아, 한 번 더 뭔가 올 거다라는 어떤 확신에 찬 그런 매매들을 하는 걸 보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그분들마저도, 아,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 일단 먹어서 좋긴 한데, 큰 떡을 먹을 수도 있었는데, 그 피자로 치면 한 3분의 1 조각밖에 못 먹은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김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주식을 그냥 보존하고 있었던 분들은 거의 100점에 가까운. 예. 그렇다고 해서 훨씬 더 많은 캐피탈 게인을 얻은 건 아닌데, 그러나 팔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투자의 경험을 하셨다라고 제가 한두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김학규 센터장님을 비롯한 이코노미스트들 그리고 펀더멘탈을 주로 많이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보수적이셨는데 그래서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광고 하나를 들으시고 후반부에서 김 센터장님의 의견을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문제가 있나 걱정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남편 위해 준비했는데 제가 더 좋아요. 흑삼전탕 한번 먹어보면 절대 못 잊어요. I'm a big fan of 흑삼전탕. 해썹은 최초, 무항생제는 기본, 흑염소 농장 국내 유일 스타팜 농장, 농림부 장관상까지 받은 초박리 농장의 흑염소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흑삼전탕.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가족과 더 가까워진 요즘. 당신의 금연 생활은 안녕하신가요? 담배에 포함된 4천 종이 넘는 유해 성분은 아무리 씻고 열심히 관리해도 여전히 몸속에 남아있습니다.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진 당신의 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흡연으로 쌓인 유해 성분은 그대로 전달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금연을 결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끼는 당신의 결심. 특허받은 금연 파이프. 비 리베르떼가 응원합니다. 경제의 신과 함께 공익광고 캠페인. 자, 신용증권의 김학균 리서치센터장님과 다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그 이슈 중에 주식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서 몇 가지 우리 경제 혹은 우리 사회에 조금 변화의 조짐이 있는 얘기를 한두 개 좀 얘기를 해보고 토론의 말미 때 김 센터장님 보시는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곁들여 볼 텐데 21대 국회 개원이 이제 거의 이제 뭐 지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배구조 관련해서 물론 오늘 밤에 아마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도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만은 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배구조에 대한 어떤 변화의 네. 조짐들 이런 것들이 좀 거론이 많이 되는 모양이에요. 네. 지난번 20대 국회 때 이제 지금 이제 여당이죠. 당시 예.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여러 가지 뭐 개혁입법이라 그러죠.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런 걸 냈었죠. 근데 20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안 됐고, 근데 당시 그 20대 국회에 또 그런 그 경제개혁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분이 지금 이제 야당 대표로 있는 김종인 대표 같은 분이 예. 대표 발의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집권 여당이 아주 다수당이고 이러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경제개혁 입법이 어쨌든 20대보다는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여당이 다수당인데다가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에다가 또 야당 대표도 그런 취지에 공감하는 분이니까. 예, 뭐 김종인 대표가 뭐 쓴 책들을 보면 예. 웬만한 야당 의원보다는 여당 의원보다는 굉장히 이제 경제개혁 법안에 적극적인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이게 논란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이사회라고 하는 게 기업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주주들을 그렇죠. 대리해서요. 예. 크게 보면은 이사회에서 대주주의 권한이 조금 약해지고 다수 주주들의 어떤 그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자체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죠. 이거 뭐 기업 옥죄기법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전체적으로 주주들의 의사를 더 반영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예. 한국 사회에서 지배구조를 바라보는 관점이 과거는 조금 달라진 게 예. 과거에는 굉장히 우리가 암묵적으로 아예 대주주나 이런 사람들은 막 이익이나 빼돌리고 주주들에게 많은 거를 이제 돌려줘야 된다라는 게 대세였습니다. 소액주주 운동하는 분들이 이제 대표적이었고. 근데 최근에 지배구조를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이제 핀트가 달라진 게 이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제 대주주 자체가 뭐 구글이나 아마존은 대주주가 있지만은
이번에 문제가 됐던 보잉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주주 대주주 자체가 의미 있는 대주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패시브 투자가 늘어나면서 뭐 벵가드라든가 기관 투자가들이죠. ETF 사는 사람들이 대주주가 되다 보니까 예. 그 사람들은 뭐 보잉을 찍어서 사는 게 아니고 묶음으로 사다 보니까 의결권 행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영진들이 막 전횡을 하는 거죠. 대주주의 어떤 그 감시가 없는 가운데 그래서 막 지나치게 자사주 같은 거 사면서 단기 업적주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뭐 자기들 상여금 같은 거 엄청나게 올리는 슈퍼스타 경진이 나오면서 오히려 한국식의 지배구조 대주주는 사실 주식을 팔 것도 아니고 예. 굉장히 이해관계가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이런 거를 좀 이제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캠브리지의 장하준 교수나 예. 싱가포르 국립대 이제 신장석 교수 같은 사람들이 야 주주가 주식 팔고 나가면 땡인데 무슨 기업이 이게 그렇게 기업의 이해관계 장기적인 이해관계를 갖냐 오히려 주식을 팔지도 못하는 오너가 더 진보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예전처럼 오너 경영이 좋냐, 뭐 이제 주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좋냐 여기에 대해서는 답은 없지만, 예. 다만 제 생각에는 한국은 미국은 그런 주주 자본주의가 한편으로 좀 과하게 간 면이 있고 한국은 이게 아직도 조금 결핍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대주주들이 전횡을 하면서 하는 그런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크고요. 저는 우리 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일단 대주주가 주가에 신경을 별로 안 씁니다. 그럼 상장은 왜 시켰어요? 예. 상장해놓으면 기업이 돈 벌면 배당해주는 거는 저는 100% 배당해줘야 되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기업이 투자할 때 있으면 투자하면 되죠. 그러면 내가 투자하겠다는 의사표시도 안 해. 배당도 안 줘. 그럼 상장된 기업으로서의 어떤 존재 의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저평가된 종목들을 보면은 주주들이 떨어진 저평가된 주가를 자기 주가로 생각하지 않고 예. 뭐 상속이라든 게 이렇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신경도 별로 안 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오너경이 좋으냐 아니면은 여러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좋으냐 이거는 뭐 답이 없는 거지만 한국은 조금 여러 다수 주주들의 의견이 예. 이사회에서 반영이 되는 게 예. 저는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고요. 아직은 뭐 미국식의 어떤 대리인의 문제 이런 거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이런 거죠. 물론 한국은 반대편의 결핍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제 뭐 외국 자본에 의해서 M&A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가들의 시가총액 점유율이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때 40%까지 갔습니다. 예. 그 외국인이 뭐 다 다른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단일한 이해관계로 어떤 뭐 의결권 행사한다 이건 조금 지나친 과장인 것 같고 예. 역사적으로 보면은 외국계 자본이 적대적 M&A를 시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2003년 4년에 SK그룹 M&A 하려고 그랬죠. 근데 오늘 조간에 보니까 뭐 그 기준 한겨레 신문의 기준일 것 같은데 예. 뭐 그들의 기준으로 뭐 지배 구조가 좋은 기업 이런 거는 SK가 상위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저는 소버린의 공격을 받아서 가장 수혜를 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SK그룹 대주주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많이 올라서 돈 벌었잖아요. 예. 지배구조도 좋아지고. 예. 또 2005년도에는 칼 아이칸이라고 하는 아주 이 사람은 미국 금융시장에서 아주 조금 악명이 높은 그렇죠. 사람이죠. 예. 아주 적대적 M&A 하는 이런 사람인데 예. KTNG가 공격을 그렇죠. 받았는데 예. 뭐 칼 아이칸이 말했던 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한국의 KTNG가 대표적인 주주 환원 회사거든요. 예. 사실 칼 아이칸이 그런 주장 한 겁니다. 대표적인 배당 주주. 예. 그렇게 예. 된다 그러면 뭐 아이칸이 하라 그러지 않더라도 KTNG의 사업 모델이라 그러면 뭐 그렇게 하는 게 좀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삼성그룹의 엘리엇에 대한 부분들은 뭐 조금 약간 앞에 건 다르게 좀 논란이 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배당을 지금처럼 약간의 최저보당을 보장해주는 식으로 하는 건 좀 옳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삼성전자처럼 ROE가 높고 투자할 때가 많은 기업은 아마존이나 구글이 그랬던 것처럼 굳이 배당을 안 하고 재투자를 해서 파이를 키우는 게 주주가치에 더 맞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오히려 어떤 안정적인 배당보다 특별 배당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KTNG랑은 다른 사업 모델이니까. 다르죠. 돈 많이 예. 벌면 좀 나눠주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투자자들이 배당에 대한 기대를 갖고 하는 건 아닌데 저는 우리 증시의 수준이 투자자들이 기업이 돈 많이 벌고 투자할 때가 많고 예. 본업이 잘 되는데 예.
배당 안 해준다고 주주들이 난리칠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왜 너희들 더 투자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키라고 예. 하는 정도 수준까지 저는 예. 한국은 됐던 것 같고요. 예. 또 미국의 경우도 이제 주주 행동주의 사례들을 보면 뭐 다 적대적인 거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주 행동주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뭐 이사회에 어떤 그 주주 행동주의 해체 펀드의 이사회에 또 멤버를 넣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이제 뭐 오피스라든가 이런 거 팔다가 뭐 이제 서버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 이제 그 주주 제안을 통해서 수용을 한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이런 좀 기대를 뭐 세상에 부작용이 없는 제도는 없다고 보는데 네. 한국의 경우는 뭔가 이제 주주권 행사가 이사회를 통해서 다수주주의 조금 더 수월해지게 될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주 권익을 그 법으로 조금 더 진일보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게 일부 글쎄 뭐 과도한 경영 개입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 거는 아니나 저는 그럼 뭐 우리가 네, 전체적으로는 그럼요. 예. 전체적으로는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 긍정적인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이런 기대가 좀 되고요. 예. 다만 이제 뭐 장하중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 주장처럼 야, 주주라는 거는 늘 사고 팔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특히나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그 학술 문헌을 보면 예. 장기 보유 주주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회전율이 높아지는 건 글로벌한 추세거든요. 네. 그런 거라 그러면 주주 자본주의에 내재가 된 이 단기주의와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영속 기업으로 보면서 결국 기업을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투자의 현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야 주식은 너 종이 조각이 사는 거 아니고 그 기업의 일부를 사는 거야. 올라간다고 팔지 않고 뭐 그 기업의 일정 부분의 소유권을 갖는 거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이제 장기주의가 내재가 그렇죠. 된 건데요. 예. 이런 부분들이 충돌하는 측면은 저는 그 미국의 사례를 보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네. 그렇다 그러면 주식을 장기간 들고 가는 주주들에 대해서 조금 뭐 차등 배당이나 예. 차등 의결권이나 오래 들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더 그 이니셔티브를 주는 뭐 그런 정도의 제도를 또 저는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는 그래서 있다고 사실은 봅니다. 이제 우리 시장에 수급상 한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말씀을 그 센터장님께 여쭤봐야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차피 비슷한 류의 이슈가 나와서 내년이 되면 이제 3억 이상 그 한 개 종목에 투자하는 분들을 대주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양도차익 과세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 조세정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3억이 아니라 뭐 그냥 100만 원만 있어도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조세정의인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우리는 독특하게 거래세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고 과연 10억에서 바로 떨어뜨려 그게 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그래서 그거를 대주주 그러니까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지금 그 말씀이 이제 영속적으로 갖고 있는 그 지분권의 행사로 봐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거래세가 존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세하는 게 맞나? 네. 나는 이제 그게 이제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뜨거운 논쟁점인 것 같아요. 자본시장 내에서.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제 의견은 아마 이제 그 양도차익 과세가 강화가 되면 예. 거래세를 거둘 명분은 없으니까요. 예. 거래세 같은 것들은 점점 이제 반대편에서 궁극적으로 없어지거나 세율이 예. 좀 낮아지는 경로로 갈 것 같고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닥이라든가 작은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이게 메리트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자기들이 소규모 주식으로만 사더라도 뭐 지분율에 걸리는 경우도 있겠고. 예. 그래서 저는 그 정부가 양도차익 과세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네. 뭐 세금 돈 벌면 세금을 내야죠. 그건 글로벌 스탠다드니까 우리가 안 할 일은 아닌데 저는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흘러갈 큰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뭐 지금 뭐 그린이니 디지털 뉴딜이니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큰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예. 그 안에서 이제 민간 자본이 경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뭐 이기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 나오는 게 자본주의 역동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럼 이제 돈이 가는 방향을 정책이 결정해 줘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이 그 자산을 증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성공했던 방법은 집을 사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뭐 집값이 또 꿈틀꿈틀거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정부는 이게 원치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의식주로 들어가는 기본 코스트를 가지고 투기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예. 이거를 막겠다는 게 정부의 어떻게 보면 의중이고 계속해서 그런 정책들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부동산도 맞고 주식도 그 과세를 강화하는 건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네. 제 큰 전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이 나는 곳에 세금을 거둬야 된다라고 보는데 양도차익과세 지금까지 안 거뒀잖아요. 네. 안 하다 지금 하고 부동산을 잡는다 그럼 제 생각에는 양도차익과세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세율을 할 거냐 이거는 뭐 다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은 한시적으로 조금 유예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진지하게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주택 투기를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학습 효과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거를 막는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돈이 갈 수 있는 방법들도 저는 열어주는 게 지금 좀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하기야 부동산 세제도 그 올해 6월까지 하여튼 다주택자 저 6월까지 팔면 세금 면제해 줄 테니까 팔아라. 이것도 사실 부동산을 잡기 위한 고륙책으로 면세 그러니까 감면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지금 그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큰 자산의 그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하필 이 차제에 그 머니 무브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 아니에요? 네. 머니 무브를 막아버리는 그런 세제 변화를 꼭 지금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은 참 많이 들더군요. 그럼 지금 아마 한국 가계가 예. 주식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제 생각에는 사상 최저일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뭐 돈이 예. 늘어났다고 하지만 예. 왜 그러냐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시가총액 점유율이 한 35%에 아직 높고 국민연금 같은 거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물론 이제 국민연금은 강제저축이죠. 내 돈을 갖고 이제 연기금이 대신 주식을 사는 거니까 예. 간접적으로 내가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자의로 내가 자산 배분을 해서 주식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외국인 점유율 사상 최고죠. 그러면은 그 국민연금의 점유율도 사상 최고거든요. 예. 그럼 누군가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국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사상 최저인 것 같고 그래서 과거에 그 박근혜 정권 때 이 그 최경환 부총리 때 그 초과익 환류세제라는 거 했었습니다. 그거 했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소득주도 성장과 비슷한 전 아이디어는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배당 안 하려면 투자 안 하려면 배당해라. 투자 거잖아요. 하든가 아니면 배당하든가 예. 그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든가 네. 그렇지 않으면 과세를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예. 그때 배당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 경제로 돈이 흘러가게 할 하나의 경로인데 그렇죠. 지난번에 뭐 한국은행인가 어디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배당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돼버렸거든요. 예. 그럼 우리나라도 뭐 돈 벌려고 미국 가서 투자하고 브라질 가고 투자하는데 뭐 외국인이 가져가는 거를 저는 뭐 그걸 뭐 터부시하는 거는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주식이라고 하는 게 종이 쪼가리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예. 국민 경제에 간접적이라도 이제 영향을 주는 거는 한국 주가가 올라가야 그것이 이제 뭔가 그 성과를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기업이 자금 조달할 수 있는 환경도 개선해주고 이런 거라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주식을 자의로 보유하고 있는 비중은 지금 매우 낮거든요. 예. 그런 거라 그러면 어차피 부동산을 막으려고 돈줄을 막는 거라 그러면 뭐 주식 쪽으로는 조금 터줘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이게 뭐 너무 주식쟁이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식쟁이 생각이 뭐 어때서? 자본주의에 사실 이 자본시장이 왜소해지고 빈약해져서 나라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자본시장이 튼실해져야 기업가가 사업하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그 자본시장이 성숙돼 있어야 어떻게 보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게 뭐 당연한 건데 네, 또 뭐 다 연결돼 있는 게 우리가 뭐 벤처기업 살리려고 벤처기업 육성한다 그래서 돈이 뭐 우리 정부 들어와서 한 2년 동안에 10조 원이 엄청 그렇죠. 예. 그러면은 보통 벤처 캐피탈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 기업이 한 평균 30억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많이 받거나 적게 받으나 그러면은 3천 개가 받은 겁니다. 10조라 그러면 예.
그럼 이거 어떻게 엑시스를 하려 그래요? 지금 코스닥밖에 없어요, 엑시시. 그렇게 된다 그럼 지금 뭐 장외에서 뭐 이런 그 유니콘 기업이라 그래 장외에서 평가받는 기업도 나오지만 뭐 그게 예외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유통 시장이 조금 살아나야 여러 가지 네. 돈이 돌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유통 시장에 대한 세제 같은 것도 네. 조금은 뭐 세수가 어떻게 되고 이런 차원 떠나서 조금 한번 좀 논의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글쎄요. 생각합니다. 스타트업 벤처기업 육성한다고 돈을 많이 푼 것까지는 좋은데 그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성공 모델로서 갈 수 있는 유일한 엑싯 구조가 코스닥 상장인데 그 코스닥 시장이 빈약해버리면 사실 아무리 벤처 스타트업 키워도 결과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외 M&A를 하고 해외로 팔려나가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건데 글쎄요. 세금 문제는 뭐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이제 얘기들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좀 전향적인 그런 검토와 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센터장님. 코스피 기준으로 2200포인트 어간까지 지금 육박해 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증권회사 리서치센터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하반기에 대한 전망을 이제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지수가 뭐 이렇게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큰 아웃라인이라는 측면에서 하반기에 지수 전망을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뭐 지금 정도가 연간으로 봐도 예. 상당히 좋은 게 많이 반영이 된 레벨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예. 앞서 제가 이제 주가가 경기에 선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코로나라는 걸 우리가 인지한 게 1월 한 20일 경입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건 예. 2, 3월에 급락을 했죠. 그런데 예. 2, 3월에 주가가 급락할 때는 중국 경제 지표, 중국은 사실 코로나가 진정되고 있었고 네. 경제 지표가 안 나빴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는 야 이게 틀림없이 뭔가 큰 영향을 줄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주가가 2, 3월에 빠진 겁니다. 예.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2, 3월에 주가 떨어질 때 코로나가 나쁜 영향을 줄 거란 판단은 맞았습니다. 예. 4월부터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경제 지표가 나쁜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늘 그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주가가 왜 오르냐 이런 거는 지금의 경기와 주가를 지금 매치시켜서 그런 겁니다. 이미 2분기에 안 좋은 건 알거든. 그러니까 1,400까지 빠진 거다라는 거고 예. 지금 올라가는 거는 3분기부터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3분기부터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경기의 방향은 앞서 말씀드린 거는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주가의 선반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야 이게 상당히 좋더라도 저는 주식은 이미 2분기에 우리가 반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예측인데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의 레벨로 돌아가긴 조금 힘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네.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올해는 트렌드를 사는 추세를 사는 장이 아니고 한 해 지나고 나보면 결국 변동성을 사는 장이 되지 않을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하는 장이다. 그런 거고 늦었다 싶으면은 기다리는 게 맞고 뭐 그런 정도 생각입니다. 추세를 산다는 건 사실 추격해서 사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네. 왜냐하면 추세라는 건 긴 기간 이어지는 거니까 추격해서 사기는 부담스러운 장세 연출이 하반기에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이렇게 보는 거. 또 우리가 코로나 이전을 한번 돌려보면 예. 뭐 한국에서도 장기간 오른 종목들이 많죠. 그래서 뭐 개별 종목을 잘 고르고 이런 거는 사실 장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뭐 페어 밸류라는 게 답은 없는 거지만 네. 뭐 그거는 기다리는 게 이제 같이 펀더멘탈 투자자들의 철학인 거고 시장을 말씀드리면 이제 코로나로 일단 데미지가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이전의 세상을 보자고요. 그러면은 2010년 이후로 10년 동안에 주식이 추세적으로 올랐던 건 2017년밖에 없습니다. 네. 반도체가 좋을 때 말고는 이렇게 움직인 거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은 뭐 한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혁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미국과 같은 구글과 아마존과 같은 기업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라 그러면 코로나가 바뀌고 나서 그런 환경 자체가 바뀌었는가라고 생각하면 예. 저는 이전에도 시장은 트레이딩 마켓이었고 나쁠 때 사고 조금 좋을 때 기다리거나 팔거나 이랬던 거였기 때문에 예. 이게 다시 지난 10년 동안의 추세를 살 수 있었던 건 한 번밖에 없었는데 이게 다시 또 추세를 살 정도로 펀더멘탈이 좋아진 거냐라고 생각은 아닌 것 같고 특히나 올해처럼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잘 모르는
잘 모르는 변수가 있다 그러면은 조금 그 볼라틸리티를 사고 파는 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그거는 좀 늦었다 싶으면 기다리는 게 살 때나 팔 때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주식이 굉장히 비중이 많은 분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줄일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식이 전혀 없는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 사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뭐 제게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가의 반등은 사실은 한국도 만만치 않거든요. 코스닥 기준으로는 나스닥보다 더 역동적인 장세를 연출했는데 물론 이제 우리 공매도 금지라는 조치가 3개월 전에 있었고 앞으로도 한 3개월 가까이 시간이 남아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정부의 어떤 유동성 공급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많이 이미 시현이 됐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3차 추경이라는 것도 굉장히 상징적이기도 하거니와 중소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 같은 것도 전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도 수급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으로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다 할 수 없고 선택을 해야 된다면 참 힘드네요. 예. 아 이게 죄송한데 이게 예. 인터뷰 끝나고 내가 혼날 것 같은데. 아니 아닙니다. 근데 너무 궁금해들 하시니까. 예. 예. 근데 아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하든가 이게 그 주가가 올라갈 때 내가 아주 뭐 배당을 받으면서 버티겠다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고 우리가 한 6개월이나 1년에 어느 게 더 많이 오를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본다 그러면. 패러다임이 먼저 가던 게 그냥 마일드하게 죽고 나중에 종목이 그냥 올라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선도주가 더 올라갈 땐 더 가고 나머지 재미없다가 위에 게 꺾일 때 다 같이 죽는. 사실 뭐 지금 판기업이 굉장히 빠르게 복원이 됐지만 예. 지난 2, 3월에 떨어질 때 가장 많이 떨어진 게 사실 아마존을 제외한 다른 판기업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는 뭐 지금 레벨에서 결국 뭘 사더라도 추격 매수의 성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라 그러면은 뭐 주도주를 사는 게 맞겠죠. 미국의 네. 어떤 그런 네. 기업들을 네. 그게 되든가 다 같이 안 되든가 이런 건데 네. 저라면은 뭐 꼭 그런 선택을 지금 많이 오른 상황에서 꼭 해야 되냐 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비겁한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그냥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적어도 그 주식 시장에 대한 전망은 사실 일반 투자자들을 비롯해서 전문가 그리고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저같이 이제 이런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들 다 할 수는 있는데 왜 제가 일반인들을 모셔놓고 시장에 대한 전망을 안 여쭤보고 그분들이 간헐적으로 더 잘 맞추기도 하거든요. 근데 센터장님 같이 전문가를 모셔놓고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여쭤보냐면 사실은 분석의 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는 관점을 일관되게 갖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때는 이걸 보고 저때는 저걸 보고 이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개인 투자자 중에 감이 좋으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걸 의지해서 저희가 뷰를 여쭤보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간헐적으로 저희가 오래된 펀드 매니저 출신들을 모시기도 합니다만은 대체로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시는 게 분석하시는 분 나름의 잣대와 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네. 그래서 좀 무리가 있어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하드한 인터뷰가 된 것 같아서. 아니 아닙니다. 예, 뭐 저는 뭐 제가 애널리스트로 사는 거는 네. 제가 뭐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뭐 애티튜드 뭐 거창하지만 네. 이런 뭐 말씀드렸는데. 네. 뭐 사실 저야말로 뭐 최선의 조언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제가 애널리스트 한 20년 정도 생각을 해보면은 제 월급의 70%는 CP는 대가로 받는구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저의 뭐 말할 의견을 갖는 건 저의 어떤 굉장히 좀 아주 좋은 애널리스트 좋은 거고요. 네.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평가를 받는 것도 또 공평한 거죠. 예. 근데 오른다 그래놓고서. 빠졌을 때가 사실 훨씬 더 많은 케이스들이고 그게 훨씬 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자본시장에 있는 구성원들이 더 참혹한 상황이죠. 근데 비교적 그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새 돈을 주고 주식을 사라 그러면 일단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의견을 일관되게 주셨습니다.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센터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